형님 삼촌들 이거 쫙 입구나게. 이야, 아 이거 올레브로.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 전 뵙겠습니다. 아니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게 여기에 뭐 특별한 이름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여기는 예. 마음빛 그림이라는 갤러리예요. 아, 갤러리. 네, 마음빛을 사진에 네. 이렇게 그려낸다. 아, 그려낸다. 네,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갤러리를 열었을 때는요. 예. 제주의 자연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렇게 네모난 공간에 그냥 사진을 박아놓는 게 아니라 예.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사진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또 자기 사진을 걸어도 좋고. 예. 올레꾼들이 아름다운 제주를 자기 사진기에만 또는 예. 핸드폰에만 담아놓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여기에 다 이렇게 전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아. 공간도 살아나고 그분들도 살아나고. 바깥쪽 담장은 올레길에 올레꾼들이 지나다니면서 예. 제주를 어떻게 하면 좀 느껴보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해녀 삼촌들의 이야기를 사진에 담자. 아, 해녀 삼촌들의 네네. 얘기?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숭비 소리가 들려요. 예, 아까도 보니까 와, 숭비 소리가 너무 예, 예쁘게 네네, 들리더라고요. 예. 그런 해녀들의 삶들, 예. 삼촌들의 삶이 예. 좀 이렇게 가슴에 많이 이렇게 절절하게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를 그렇게 꾸몄고요. 예. 이쪽은 예. 프로 작가분은 아니시지만 예. 어떤 사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작품들 이렇게 아, 걸어놨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기가 막힌데 네네. 아 그분도 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예, 다른 분도 와서 계속 바꾸면서 걸 수 있는 네네. 아 그런 공간이구나. 네네. 저도 사진 찍어놓으면 걸어놓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 이거 그럼 저 한 장 멋있게 찍어올 테니까 네. 하나 걸어주십시오. 네네. 네. 작가로 이제 데뷔하시는 걸로. 내가 오늘 사진 딱 찍은 오늘 하는 거는 거. 아이 근데 저번에도 저디 화순에서 찍은 영화 안 된 게 오늘 잘 될까? 이번은 잘 될 거라기. 한번 나 딱. 자 바다 배경. 야 저 지기도. 야 지기도 지겹죠 저. 저 지기도가 지겹죠. 지겹죠이. 자 하나 둘. 전체적으로 브라인. 여기 요 자세 좋다. 요 자세이 핫싸. 이야 사진 이거 잘 나왔기 이거 뭐라 이거 이건 또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왜 손가락 오 잘 나오나 잘 나 아 이거 난 이거 사진은 난 아니라고. 아니, 선생님, 네. 보니까 제주도 분 아니시지? 네. 아니, 어떻게 제주도 내려오게 됐습니까? 여기는 사실은 예. 경상북도 봉화에 있는 대안학교의 분교이기도 해요. 아, 분교라는 말씀이구나. 네, 네. 그러니까 예. 본교에 있는 학생들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그랬어? 제주도에서 수업을 받을 때 쓰는 공간이기도 해요. 아, 그러면 이 학생들이 가끔가다 온다는 네,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럼 선생님이시구나. 네, 네. 아, 보니까 다양한 허브 꽃들이 쫙 있는데 네, 네. 아, 그 친구들이 와서 맺는 겁니다.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여기 혹시 잠잘 수도 있습니까? 잠을 못 자고. 재워드릴게요. 잘 때 없으면 재워드릴게요. 아니,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여기 와서 하룻밤 자면은 맞아요. 한 5년은 더 살 것 같아요. 여기서 신다리 한잔 마시고. 신다리? 네. 아, 신다리도 만들 줄 압니까? 네, 신다리 만들 줄 알아요. 야, 그 육지에서 오신 분이 제주 와가지고 10년 되면 제주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정말요? 아이고, 신다리 만들 정도 되니까 아, 뭐 제주 사람, 신다리 한잔 줄 수 있지? 그럼요. 아이고, 기대했습니다. 예. 야, 그럼 그 신다리 머리가 커서. 네네네. 아이고, 그, 야, 이거 신다리 하나 딱 한잔 먹으면서 저 숨빗소리 들으면서 저 멀리 보이는 저 지기도. 네, 이거 오늘 여기 잘 선택했네. 야, 고맙습니다. 네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야, 역시 신다리 먹으니까 나는 이 사진보다도 역시 공부한 사람이라 나는
그래. 야, 시상이 떠오르네. 신다리 속 순빗소리 요실금. 위미 앞바당에 앉아 나 혼자 지기도와 말궜는 뒤 멀리서 들려오는 순빗소리 쉬. 나는 쉰다리. 힘겹게 들려오는 순빗소리 쉬. 나는 쉰다리. 아, 나